하다 꽃을 시작한 지 10년째 몇 안 되는 플로리스트 마이스터인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 생각한다. 대회를 나가서 우승하는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성취지만은 우리가 삶의 큰 보람은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꽃을 통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복이,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각 상도동의 한 교회, 한 화훼협회에서 주최한 플라워 디자인 시연회가 한창이다. 디자이너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커버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을 관중들 앞에서 설명하는 사이 홍의표 원장은 이 교회 성전에 전시될 작품을 만들고 있다. 웃음이 안 나오신 뜻이기로 쓴다더라고요. 예, 예. 이른바 데몬스트레이션, 만드는 과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홍의표 원장의 작품하는 모습은 꽃을 다루는 사람들에겐 늘 기록의 대상이다. 전체적인 컨셉은 가을의 이 풍성함하고 이게 풍만함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열매 소재로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의 작품은 현대적이고 모던한 스타일로 유명하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그의 작품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차버린다. 고정 멤버를 잡지 하셔서 우리나라 A급 제일 인류 디자이너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날에서 분명히 A인가 궁금했는데 바로 맞더라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본 얼굴보다 되게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국내 유수의 화훼 잡지들에 자신의 작품을 고정 연재하는 작가. 그는 우리나라 플로리스트계의 역사다. 19의 꽃꽂이 학원에서 시작해 독일 공인 플로리스트 자격증인 마이스터를 따기까지 25년간 꽃과 더불어 살아왔다. 10대 때부터 부모님들이 꽃집을 했어요.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쯤에서 부모님이 꽃집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꽃을 접하게 됐죠. 그래서 꽃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제 학원에 너는 들어가야 된다. 너의 이제 전공을 살리려면 이제 꼭 이렇게 학원을 전문적으로 가서 배워야 된다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꽃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꽃을 만지게 됐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그의 학원. 8년 전 문을 연 이곳은 그의 일터이자 생활 공간이자 아뜰리에다.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은 주로 작품 구상을 한다. 플로리스트의 생명은 바로 아이디어. 독창적인 디자인은 거저 나오는 법이 없다. 강의는 주로 저녁 시간에 몰려 있다. 홍 원장의 학생들은 유독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지를 많이 추가함으로써 어때요? 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형 형태에 대부분 이미 플라워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학생들. 아주 아래쪽에도 있고 그렇죠? 선이 나타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선을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많이 다른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홍 원장을 찾아 공부를 하는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형태를 조형 형태를 만들긴 하지만 꽃 한 송이를 꽂는 순서와 방향이 모두 배울 거리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기록해두고 연습해보는 것이 바로 공부다. 이런 거 하나 자체도 이리 저리로 꽂지 절대 수직적으로 꽂는다던가 이런 일은 없어요. 순식간에 작품 하나가 완성된다. 물론 이곳을 찾는 학생들은 홍 원장의 작품 세계와 교수법을 선호하는 사람들. 옆그룹도 이렇게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홍 원장의 이름을 찾아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렇죠. 생각해야죠. 네.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선생님들도 여러 분 많이 제가 이게 그 단계별로 공부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쉽게 알아듣고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학원의 분위기는 가족적이다. 굉장히 섬세하시면서 거기에 커다란 힘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보시면은 손길 자체가 너무도 꽃을 다루실 때 굉장히 연약한 여자보다 더 섬세하게 다루시는 그런 손길이 되게 멋있고 그런 면에서도 되게 힘이 있는 작품이라고 항상. 정말 작품이 좋아서 하시는 분이고 뭐 영리 목적, 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보면은 영리 목적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오면 원장은 오랜만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깍두기가 왜 개가 들어갔어? 학원에서 5분 거리의 집이지만 귀가 시간은 늘 11시경. 부부가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은 할머니 손에 커야 했다. 새벽 시장에 야간 강의나 작품 활동,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다는 건 모든 플로리스트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다.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바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디?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충분히 아이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이 오원장 부부의 원칙이다. 천천히. 천천히 하라니까 여가. 서희 저거 해봐. 오늘 오원장의 선택은 운동하기. 휴일이면 찾아오는 동네 공원. 아이들은 이곳에서 아빠와 노는 걸 무척이나 좋아한다. 아빠는 명상해 줘. 아빠에게 뜬금없이 명상을 해달라는 둘째 우혁이. 명상은 부자가 개발한 그들만의 놀이다. 하늘 한번 보고, 하늘 쫙 보고 마음을 편하게 해야지. 내가 성격이